안녕하세요. 산전산후 운동 전문 트레이너 샤인 킴입니다. 오늘로 임신 17주차입니다. 이번 중기 2편에서는 밴드를 사용을 해서 하체와 상체 근육을 동시에 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벌써 배도 꽤 나오고 가슴도 훨씬 첫째 때보다 커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무게가 늘어나고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때 우리 엉덩이와 하체 그리고 등 근육이 우리의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으려면 조금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신 중기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우리의 후면 근육을 단련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밴드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고요. 아래 영상 설명란 링크에도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준비하셨다면 매트 끝에 한 3분의 1 지점에 밴드를 잘 펴서 놓아주세요. 잘 펴서 놓아주셨다면 나의 엄지발가락이 밴드의 끝에 오도록 해 밟아주시고요. 나의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 나의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 이렇게 골반에 톡 튀어나온 뼈가 일직선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밴드의 끝자락을 손으로 잡아줍니다. 되도록이면 끝자락 잡는 게 이렇게 균형 있게 좌우 끝 길이를 맞춰서 잡아주시고요. 되셨다면 먼저 여러분의 오른발을 런지를 하기 위해서 뒤로 멀리 보낼 거예요. 오른발을 멀리 쭉 보내줍니다. 벌려져 있었던 골반 넓이를 유지한 채로 뒤로 쭉 보내주시고요.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밴드를 한번 크로스 꼬아주시고요. 그리고 손등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당겨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탄성이 균형 있게 잡히도록 해주시고요. 호흡을 마시면서 오른쪽 무릎을 아래로 구부려서 내려감과 동시에 손등을 천장으로 올려줍니다. 자, 이때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바닥으로 내려갈 만큼 낮게 내려가줍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천천히 팔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제자리로.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손등을 멀리 밀어주세요. 손등이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올라오셨을 때 엉덩이 힘을 빡 주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다운. 어깨 운동과 하체 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업. 다시 내쉬면서 다운. 상체는 최대한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마시면서 업. 한 번 더. 다섯 번째 다운. 자, 오른쪽 무릎 최대한 아래로. 가슴 여시고요. 어깨 열고 기어 어깨 멀리.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 옵니다. 힘드셨죠? 자, 꼬았던 밴드를 풀고 다시 오른발 골반 넓이로 밴드를 밟아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 볼게요. 왼발 뒤로 쭉 보내시고요. 중심을 잡은 후에 밴드를 한번 꼬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탄성을 똑같이 균형을 잘 맞추시고요. 앞을 보고 기와 어깨 멀리 가슴 열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왼쪽 무릎을 바닥으로 가까이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엉덩이 힘을 주세요. 다시 내쉬면서 다운 마시고 천천히 업 내쉬면서 다운 마시고 천천히 업. 두 번 더. 내쉬면서 다운. 마시고 업. 마지막 한 번 더. 내쉬고 다운. 자, 가슴 열고 기와 어깨 멀리. 손등은 계속 천장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천천히 마시면서 업. 후, 올라옵니다.
다시 밴드를 풀고 왼발 제자리로 와주세요. 한번 롤다운 휴식하고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밴드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무릎에 쿠션을 살짝 주시고요. 호흡 정리 한번 할 겁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 갈비뼈 확장, 배와 등도 부풀고 골반 적은 릴렉스. 내쉬면서 골반 적은부터 쪼고 배를 쏙 넣고 갈비뼈를 쪼아서 키를 키웁니다. 그리고 경추부터 툭 떨구고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구부리면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 거예요. 정수리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자, 이때 엉덩이가 최대한 뒤로 밀리지 않게 나의 무게 중심은 발가락으로 이동합니다. 귀와 어깨 모든 긴장 풀어주시고요. 내가 빨랫줄에 걸려있는 젖은 빨래처럼 온몸을 이완해봅니다. 척추 마디마디에 있는 공간이 확장되는 걸 느낍니다. 코로 마시고 등불룩 입으로 내쉴 때 후 천천히 꼬리뼈 위에 척추탑을 쌓듯이 천천히 내려갔던 그대로 롤업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우리의 등과 팔 뒤쪽 덜렁거리는 이 삼두 쪽의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시작 자세는 똑같습니다. 밴드 끝자락에 엄지발가락이 오도록 해주시고요. 발이 사이는 나의 골반 넓이. 먼저 오른발을 뒤로 보낼 건데요. 방금 런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좁게 갈 거예요. 런지 했던 것보다 한 반발 정도 좁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뒤꿈치 들어주시고요. 밴드에 약간 탄성이 있게 잡아보세요. 지금부터 탄성이 조금 느껴지셔야 됩니다. 살짝 탄성이 느껴질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손등은 나의 양옆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천천히 나의 경추와 꼬리뼈가 사선 일직선이 되도록 앞으로 살짝 굽혀보세요.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나의 상체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이 자세가 시작 자세예요. 호흡 마실 때 팔꿈치를 등 뒤로 쫙 올리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죠. 이때 등 근육으로 쪼아줍니다. 팔꿈치는 최대한 등 뒤에서 가까워지고요. 팔꿈치 최대한 천장으로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 내쉬면서 후 하면서 팔꿈치를 최대한 쭉 펴줍니다. 자, 이때 팔 뒤쪽 삼두가 자극이 가시죠. 자,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마시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꿈치를 90도 정도만 반 정도만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 제자리. 이게 한계예요. 자, 호흡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호흡 마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업.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업. 팔꿈치 쭉 펴주세요. 호흡 마시고 천천히 팔꿈치 조금씩 구부려서 90도 정지. 그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팔꿈치를 쭉 등 뒤로 가져와 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쭉 펴줍니다.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고무리 쉬고요. 내쉬면서 바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들어서 등대에서 꽉 조아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발 쭉 펴서 발 뒤쪽 자극.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구부리고 내쉬면서 제자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위로 업. 팔꿈치 등 뒤에서 고정. 호흡 마시고 내쉬고 팔꿈치는 고정한 채로 팔만 쭉 펴줍니다.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오므리고 내쉬면서 바로 후 해줍니다. 자, 다시 밴드를 잘 펴서 오른발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골반 넓이로 밟아주시고요. 바로 반대쪽 다리도 해볼게요. 왼발을
어깨 넓이 간격으로 뒤로 벌려주시고요. 뒤꿈치 든 채로 정지. 양쪽 밴드를 똑같은 쫀쫀함으로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약간의 탄성이 느껴지도록 잡아주세요. 무릎,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울여서 옆으로 봤을 때 나의 목뒤 경추부터 뒤꿈치, 왼쪽 뒤꿈치까지 사선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쭉 올려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팔꿈치 고정한 채로 발 펴게 쭉 위로. 땡김이 느껴지셔야 돼요. 호흡 마시고 천천히 오므리고 90도에서 정지. 내쉬면서 바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위로 쭉 들어 올려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고 팔꿈치 쭉 펴줍니다. 최대한 어깨는 활짝 열고요. 귀와 어깨 멀어지게. 호흡 마시면서 팔꿈치 천천히 오므리고 내쉬면서 바로 후. 세번더 마시고 팔꿈치 업. 내쉬고 팔꿈치 쭉 펴주세요. 귀와 어깨 멀어지게 목 길게. 호흡 마시고 천천히 구부리고 내쉬면서 바로 후.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업. 호흡 마시고 내쉬고 팔꿈치 고정한 채로 발쭉 펴줍니다. 가슴 활짝 여세요.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팔꿈치 구부리고 내쉬면서 팔 제자리.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가슴 활짝 열고요. 등 뒤를 꽉 조아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쭉 펴서 귀와 어깨 멀어지게 가슴 활짝 엽니다.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구부리고 내쉬면서 바로 해줍니다. 다시 밴드를 풀어서 발 제자리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롤다운해서 우리 긴장되었던 몸 한번 풀어줄게요. 다리는 골반 넓이,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정면 보고 코웃음 들이마실 때 갈비뼈부터 확장. 배와 등도 부풀고 골반 조근도 릴렉스. 몸속에 공기를 가득 채워놓은 후에 내쉬면서 골반 조근부터 쪼고 뱃속 넣고 갈비뼈를 쪼면서 키를 키우세요. 천천히 경추부터 아래로 마디 마디 내려갑니다. 골반은 고정해주시고요. 나의 무게중심이 발가락으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척추 마디 마디 내려가서 목에 최대한 긴장을 풀고 어깨도 최대한 긴장을 풉니다.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척추 마디 마디가 늘어납니다. 코로 마실 때등 부르륵 솟아오르고요. 호흡 내쉴 때 몸속 공기를 빼면서 천천히 골반 위에 척추탑을 쌓아 올려봅니다. 천천히 천천히. 고개는 맨 마지막에 들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체,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상체 근육, 등 근육, 그리고 팔 뒤쪽 근육과 어깨 근육을 운동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운동을 한 세트 더, 한번더 반복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더욱더 운동 효과가 좋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임신 중기 3편. 다음 주에는 예고를 해드릴게요. 필라테스 링을 이용해서 하는 상하체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 소도구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꼭 준비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빠이!